안녕하세요. 저는 주니 제이탑 김다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샬롯의 범주입니다. 먼저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 느낀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민 브룩스 화이트는 1899년 7월 11일에 미국에서 태어난 동화 작가입니다. 헬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화의 저자와 편집자로 일하였고 1938년 시골로 이주하여 농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농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예로 샬롯의 거미줄, 스튜어트 리틀, 트럼펫 백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여질 뻔한 율버를 데려와 키우는 여자아이 펀, 율버를 죽이려 했던 펀의 아빠, 책의 주인공이고 약하게 태어난 돼지이며 펀에게 길러지는 돼지 율버, 밤에 율버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속삭인 거미 샬롯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 율버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율버는 너무 약하게 태어나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펀이 아빠를 설득하여 율버는 펀네에서 길러지게 되고 5주 뒤 커버린 율버는 사촌 주커만네로 옮겨져 길러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율버는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무슨 숨기는 비밀이 있는지 율버를 멀리 대합니다. 그러던 중 밤에 샬롯이라는 거미를 만나 샬롯은 율버에게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버는 쥐 템플턴에게 동물들이 숨겨온 비밀을 듣게 되고 샬롯은 율버에게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느낀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샬롯이 정말 좋은 친구고 이렇게 좋은 친구 한 명이 내가 죽을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샬롯 같은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이제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며 좋은 친구로 남게 소중히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